여기서 두 번째 안정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경남의 모습을 위해서 힘차게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사인볼을 쳐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모습 화이팅! 올라와서 흐린 너 내 잡아야겠다.
와. 오! 와. 다른 공격의 핵심인 안정환은 2008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뛴 이후 오랜만에 국내 축구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발 출전에 59분 동안 활약하고서 후반 14분 교체됐습니다. 다른의 미드필더 전광진은 전후반을 모두 소화했고 수비수 김진규는 허벅지 근육이 좋지 않아 결장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소속팀의 전지훈련을 이끌고 있는 이장수 광저우 감독과 김학범 허난 감독이 경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좋은 모습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루크가 길게 올렸고요. 루시오. 자, 그다 슛! 골! 자, 누군지. 자, 정다원 선수네요. 25번 정다원 선수 후반 7분. 자, 루시오 선수와 상대 수비수 골 경합 중. 자, 상대 손석우 선수의 손 맞고 나온 볼 그대로 정다원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경남의 붓입니다. 이 땅의 아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다. 아. 아, 골이네요. 자, 중국 선수 교체 타이밍을 찾고 있다가 말이죠. 자. 죄송합니다. 누가 넣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안현식 선수네요. 네, 안현식 선수가 후반 23분 경남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중국은 22분, 자, 11번 샤만가 선수가 나오고요. 나왔고요. 그리고 14번 왕 선수. 이제 나가자, 너와 나의 차. 영광의
이제 나가자 너와 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이제 나가자 너와 나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시즌 출전표 다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적인 축구로 중국 프로리그 최다 우승팀에 완승한 최진환 감독은 올 시즌 경남의 목표를 4강 진출로 잡았습니다. 올 시즌은 무조건 저 6강 플레이오프에다가 4강에 진출입니다. 꼭 그 성과를 꼭 이루겠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른 경남은 다음 달 5일 강원과 원정 경기를 통해 21일 K리그를 시작합니다. 자, MBN 뉴스 전광훈입니다. 간단한 출정 시간. Oh, look.